막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 입을 가리는 이 얇은 천조각만이 저를 지키는 방패가 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질병과 병마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이기 때문입니까? 마스크를 껴서 막고 가려야 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만입니까? 아닙니다. 이 마스크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자들은 전부 사회 적폐로 몰아 처단하려는 자들로부터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란 질병을 핑계로 사람들의 입을 막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어떤 장관 남편은 미국에 요트를 사러 갔답니다. 그렇습니다. 헤이 방역, 세계 최고의 코로나 방역이라고 떠들어놓고 8월 15일 이후 두 달을 방역을 핑계로 자영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나는 동안 사람들은 자유를 제한받고 생계가 어려워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 왜 구태여 위험하다고 홍보하는 미국까지 가서 우리 붉은 귀족 나으리는 요트를 사러 가셨는지 당사자에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시민들이 요청하면 광화문에서 나와 소주 한잔하면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설득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여기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칩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당신들이 말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까? 경찰차로 차벽을 뚫러 광장에서의 목소리를 막는 게 당신이 말씀하신 설득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광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라고 외치고 권력의 힘으로 제 자식은 불법 위해서도 되는 세상, 돌대가리도 권력으로 의사를 만들고 탈영병도 휴가제로 만든 세상입니다. 세월호 7시간을 외치며 촛불만 들면 국민이 적국에 살해당하고 불태워져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입니다. 경제는 연일 파탄이나 빈 점포에 붙은 임대라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집값이 너무 오른 나머지 젊은이는 좌절감에 빠진 세상입니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생겼는데 버는 족족이 이젠 집값으로 나가다가 퇴직하면 홈리스가 되게 생긴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 취업길이 없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56조는 어디에 썼는지 증발했고 이제 가계 빚만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멀쩡한 원전은 폐쇄시켜 전기세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온 천지를 뒤엎어 녹지는 사라지고 먼지만 더 먹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효과를 볼 거라는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임이 자명해서 치솟는 물가 그리고 치솟는 세금 때문에 이제는 생활고로 자살하는 자영업자들이 가득한데 언론에는 달님이 비추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칭송하기 바쁩니다. 맞습니다. 오죽이나 당신들이 쌓아올린 거짓말에서 냄새가 나면 같은 왼쪽 사람 입에서 북한에는 태양이 남한에는 달님이 있다고 말을 할까요? 위대하신 영도자 문어버이스 형님, 아니 문 대통령님,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세상은 민노총 그리고 신흥 귀족인 운동권만이 살기 좋은 세상 같습니다. 누가 휴일인 오늘 왜 오늘 같은 날 놀러 안 가고 여기 한복판에서 와 있는가를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당신네들 정책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요. 언론은 모두 딴 세상을 외치는데 저는 어디에다가 지금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말씀을 들어줄지 몰라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시민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당장 광화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지, 왜 이것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인지, 왜 이것이 살기 좋은 세상인지, 왜 대한민국이 지금 당신의 그 지독한 독재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지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8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은 시민들이 마이크를 잡고 피켓을 들고 외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민들이 나중엔 도끼를 들고 횃불을 들고 외칠 겁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 당신의 희생으로 나만의 민주주의를 꽃피우시겠습니까? 당신이 여기 나와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